Let's play music for a copy. 커피를 위해서 할 거예요. 커피? 커피? 도넛. 더 큰 도넛. 와, 되게 살 진짜 맛있어. Although the most of Europe. 미안. 비록 대부분의 어디가 유럽이. 자, 여기인데 바로 지금 요거 하나 시즌 중요한데 had embraced. 뭐였대? 과거 완료. 과거 완료가 나왔지. 왜 왔을까? 과거 완료가 옛날 얘기라. 지금 봐봐. 그러니까 have been drinking coffee. 뭐 하는 습관을 받아들였대? 드링킹 커피 하는 거예요. 커피 마시는 습관을. 일단 이런 게 habit 같은 경우는 이런 눈에 보이는 명사라고 해야 하는 추상 명사라고. 추상 명사. 추상 명사 나올 때 오늘 눈으로 보면 좀 편할 거야. 습관인데 어떤 습관이냐면 커피를 마시는 습관. 언제? 17세기에 받아들여졌대. 됐어? 예. 17세기면 언제야? 과거보다 더 과거겠지. 뭐보다? 뒤에서 얘기하는 거는 17세기 이후거든. 18세기가 나와. 그러니까 과거보다 과거기 때문에 had embraced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될 수 있겠죠? 네. It wasn't until. 그래서 아직까지. 이거를 수고로 뭐 수고로 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Want, not until 하면 비로소 뭐뭐 하다라는 건데 그 무슨 말이냐면 그때까지는 안 했다라는 거지. 예. 그 돌려 말하면 그때가 돼서야 시작된 거잖아.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비로소 뭐뭐 하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직역으로 하는 게 좀 더 편할 때가 있어. 언제까지는 아니었대? 언제까지? 18세기 중반. 아, 두 번째 반이라는 거니까 언제 건? 2분기? 18세기의 두 번째 반이야. 18세기의 앞반, 뒷반, 후반. 아, 어떻게 전반이냐? 18세기 후반까지는 아니었겠지? 18세기 후반이 돼서 시작한 거야. 알겠어? 오케이? 요거 의미로 낼 수 있겠지? 내용 일치 같은 거를 조금 어렵게 학교 네. 선생님들이 다시 설명해 주시는 거 잘 듣고 애매할 거 같은 거 따지고 물어봐. 그러니까 18세기 후반부터 마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오케이? 알겠니? 응 하거나 네 하는 거면은 이제 아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때가 그때가 돼서 야 뭐였대? It was accepted. 받아들여졌대요. 이것은 뭔데요 그럼? 그거 마시는 습관. 그치. The habit of drinking coffee겠죠? 커피 마시는 습관이 받아들여졌어요. 어디에? 절로 이에. 그리고 따지면 it 대신이니까 뭐냐 이거? 이때 나왔는데 시간이 나왔잖아. 그러면 이거는 가져오신 적은 될 수도 없고 시간이나 장소 같은 경우는 이때 사이에서 뭐지? 강조를 할 때 쓰는 거다. 오케이? 저 강조 구문이에요. 강조 구문이 있다라는 건 충분히 여기도 서술형으로 건질 수 없겠지. 그냥 한국말로 준 다음에 여기 이제 이때 강조 구문 잘 써가지고 뭐 어떻게 쓴 다음에 잘 니네가 해석 완전 문장 만들어 봐 할 수 있다고. 자, before that time. 그 전에. 즉 18세기 후반 이 전까지. 왜냐면 독일 사람들 되게 폐쇄적이었죠 원래. Many Germans. 많은 젊은들이. 많은 젊은 사람들이요. 독일인들인데. 고마워. 이것도 개선조법이지? 예. Yeah. 그때 distrusted.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뭐를요? 외국의 문물. 외국의 영향을요. 아. 어디에? 펼쳐. 그들의 문화에 외국의 그런 영향들을 끼치는 거를 좋아하지 않았다. 이런 느낌이겠죠? 안았던 그 독일 사람들이 봤어요. 뭐를? 커피. 커피를 뭐라고? 소름 돋는 위협. 아. 어디에 위협을 하는 거예요? 위협이라는 거는 어디 방향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어디에 위협하는 거로? 그들의 선호됐던. 그럼 여기 독일 사람들이겠지? 지역의 음료, 독일 가면 엄청 많은 거 비어. 그치, 맥주를 나가는 거겠죠. 커피가 들어오면 우리는 이제 맥주에 대해서 이렇게 전통이 사실 거야 그러면서 이제 커피를 싫어했던 거겠지. 그치? As a result, 그리고 사실상 독일보다 더 커피가, 아 맥주가 유명하다는 어디 얘기해요? 유럽하고 있죠. 뭐? 그 체코도 엄청 유명해요. 체코. 나중에 어른이 되면 유럽여행 가서 꼭 체코를 가세요. 코에 가서 마시는 생맥주는 진짜 기가 막힌단다. 코젤이 제조국 맥주. 네가 왜 알아 그걸? 넘어가죠. 자 결과적으로 there were 이때요. 이때요. 근데 여러 개가 있는 거니까 뒤에 복수가 나겠지? 법들도 있었고 세금도 있었어. 근데 이 법들과 세금이
계획? 된 거겠죠? 고안된 거겠죠? 야. 뭐 하려고 고안된 거야? 디스크레이. 인크레이지가 용기를 막 해주는 거고. 디스는? 사기를 걷다. 그치, 낮추려는 거죠. 뭐를? 커피. 커피를 마시는 거에 대한 거를 이렇게 낮추려고 설계된 법도 있고, 심지어 세금도 있었대요. 됐습니까? 야. 이 정도는 뭐 어려운 문법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있었고요. 요걸 통해서 내용 일치를 충분히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732년에 아, 나 혼자 왜 라페스토리 가 있어? 계속 전설적인 작곡가 유튜브? 요한 세바스찬 바흐죠? 바흐가 became 맞아요 아, 되었대요 involved 그 연류되었대요 어, 포함된 거죠 indeed copiers 커피 전쟁 이런 커피 전쟁 커피 때문에 이제 이렇게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with 뭘로? 여기도 수단이겠다 그치? 야 커피 칸타나라는 걸로요 칸타타 아 미안 커피 칸타타 칸타타는 그 음악의 그 장... 블루라고 하기 뭐 종류 중에 하나 아니죠 원래? 종류죠. 그치. 내가 이런 그게 뭐 몇 악장 이상이 되는 것들의 장르를 칸타타라고 부르는 거야. 와. 그런 게 있을 거야. 그래서 부활절 칸타타, 크리스마스 칸타타 이렇게 있잖아요. 교회가도. 그 칸타타도 되게 길잖아, 그치?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거야. It was a comical opera. 뭐래? 오페라타가 따로 나왔니? 어, 내용이 가볍고 감상적인 오페라의 대중적 장르네요. 재밌는 거였대. 어, 뭐에 대한? 트레디셔널 만화. 어, 약간 그 꼰대 아빠랑 꼰대 아빠. 그리고 그의 현대적인 커피. 커피를 마시는 딸. 됐어? 그럼 꼰대 아빠가 뭐 하겠어? 현대. 어, 커피 먹지 말라고 하겠지. 오케이? 예. 꼰대니까. 됐어?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네. 내용상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고요. 네. 야, 누가 보면 내 그 인강에 누가 일부러 방청객인 줄 알겠다. 어. 네. He tries. 그는 시도했대요. To break her habit. 그의 취미, 그의 취미를 부수려고. 어, 부수는 걸 시도했대. 그러니까 취미가 뭔데? 커피 마시는 거. 그냥 못 먹게 하려 했다는 거지. By telling. 말함으로써. 말함으로써. 근데 자, 얘기 보니까 뒤에 사람 나왔으니까 얼라 그럼 자연시킬 수도 있겠네. 예. 그래서 단전 목적으로 헐 나왔고, 대절이 말하는 내용인 거겠죠. 그치? 야. 그녀에게 뭘 말했냐면 She has to choose. 선택해야 합니다. 너가 해야만 할 거야. 무엇을 바꿀 수 있겠지? 야. 골라야만 할 거야. Between getting married. 결혼을 하거나. 근데 지금 getting. 왜냐면 between 전치다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겠죠? 결혼하는 거나 아니면 커피 마시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 라는 거야. So despite this threat. 뭐에도 불구하고? 이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 위협이 뭔데? 선택하라고 선택하라고 아빠가 이제 한 거. 그래서 이 위협을 가지고 여기 전체를 볼 건지 아니면 이 대절을 볼 건지도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야 너는 할 거 없어. 야 She sings 그냥 노래 들어 오페라니까 그냥 노래하겠죠 아빠의 위협을 믿고 싫어 내가 코곤이 째려봐 쳐가지고 이 새끼가 너 끝나고 경주로 따라와 아 따라와 How sweet 얼마나 달콤한 얼마나 달콤한가 뭐가? 커피의 맛이 커피가 맛이 나는 일 됐어? 하우더머리 같은 경우는 혈병을 끌고 다니는 거 좋아하지 예 근데 테이스트는 원래 감각동사잖아 얘들아 네 그럼 원래 보어가 있어야겠지? 뒤에? 네 그 보어는 형용사죠? 예 yeah. 형용사인 스위트를 앞으로 땡겨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알겠지? 됐냐? 예 이것도 순서 쓰는 거 알아두면 좋겠죠? 예 얼마나 커피가 달콤한가 맛이 Lovelier 하면서 부연 설명해줬네요 네 훨씬 더 달대요 뭐보다? 에너 1000번의 키스들보다 중 그럼 지금까지 설명 1000번의 키스한 거야? 남자는 1000명 만났어 Far sweeter 더 여기도 이제 그거죠? 영원아 뭐라고? 다섯 개? 교육과 다섯 개? 뭐보다 달대? 뮤지카토 이게 뭐 내가 여기 단어를 읽는 건 모르겠는데 모스카토라고 들어본 적 없어요 그럼? 모스카토요? 모스카토 여기? 와인이에요 백포도주 되게 달고 맛있습니다 와인은 입문하시는 분들은 모스카토를 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 이거 그냥 되게 추천을 한대 와인이 식도가
as much as she loved coffees. 그녀가 커피를 사랑하는 만큼. 그치, 만큼만 얘만 많이 하면 되겠다. 그치? 어, 많이 그치요. 커피를 사랑한 만큼 많이. 그 딸은 뭐였대요? 했대요. Does not want. 원하지 않았대요. To go through 뭐 하는 걸? 겪어 나가는 걸. 삶을 어떤 채로? Unmade. 결혼하지 않은 채로. 이것도 중요해, 알겠지? 여기 지금 구문을 좀 잘 봐. 결혼하지 않은 채로 삶을 겪어 나가는 거. 삶을 이 상태로. 알겠어? 네. 일단 쓰는 거 중요하다는 거, 서술형으로. 네. 지금 뭐야? 결혼하고 싶었다는 거죠. Therefore. 그래서 그녀가 동의합니다. To stop drinking coffee. 뭐 하는 걸? 커피 좋아하시는 거. 자, 하던 걸 멈추는 거니까 ing 와야 돼. 여기 투부정사로 하면 안 된다. 마시기 위에 멈추는 거야. 완전 달라지지? 마시는 걸 멈춘대. However, 그러나 she secretly 그는 비밀스럽게 explains 설명을 합니다. To the man 남자에게. 남자인데 어떤 남자? 그녀의 아버지가 소개시켜주는 남자에게. 뭐라고? 데디야 늘. 그러니까 explain의 목적어는 0인 거야. 꾸미는 덩어리 to the man부터가 먼저 사이에 낑기고. 됐어? 네. 뭐라고 설명하냐면 she won't marry. won't marry. 그냥 결혼 안 할 거래요. 어, 오늘 누구가 돼요? 어떤 거 넣는 거요? tries to keep. 지키려는. 시도는 거 지키는 거를 아까 keep her away. 그녀를 멀리 보내는 거. 무엇으로부터? 커피로부터. 커피로부터 나 떨어뜨리게 하던 놈이랑은 난 결혼 안 할 거예요. 라고 이제 몰래 얘기하는 거지. 아빠가 이제 해주면서. 당신 나랑 결혼하려 하면 나 커피 갖다 뭐라면 안 돼 이런 거지. 커피도 다 치기로 이렇게 하는 거야. 됐어? 끝이 아니야. 빨리 가야 돼. 시간이 없어. 커피 칸타타는 which 뭔데? was originally performed. 곡이니까 공연이 되겠죠? 네. 원래는 어디서 공연인데? 파플러. 인기 있는 독일의 커피숍에서 공연이 되는 는 커피 칸타타는 가졌어요. simple message. 간단한 메시지. 그게 뭔데? for each audience. 그들 청중에게 그 메시지가 뭐냐면 구현 설명을 해주는 거지? 네. There's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뭐라? 잘못된 게. 뭐 하는 것에? 커피 마는 게. 커피 마시는 건 나쁜 게 아니야. 즉? 그럼 무슨 말인 거야? 이 바흐도 커피를 마시는 걸 찬성했다는 쪽의 의견이겠죠. By telling a tale. 이야기를 하는. 함으로써. 어떤 이야기인데? Pointed. 지적하다. 이런 뜻이 있죠. 뭐를요? Generation을 Difference 세대차이를 말하는 건가요? 세대차이를 지적하면서 그 시대의 세대차이들 어디 속에서? Humorous 유머러스한 방법 속으로 지적을 하면서 해줌으로써 By the way에서 여기서 끝난 거야? 네. 바흐의 작품은 Amuse 즐겁게 해준 거죠? 네. 그리고 Entertain 비슷한 의미인 것 같아요 둘 다. 누구를?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커피를 싫어하던 독일인들 모두를 즐겁게 해주는 역할을 했답니다. 커피 칸타타. 됐어? 네. 4-4도 좀 꼼꼼하게 볼 것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 조금 서둘러 나가면서 그냥 간단하게 지나간 것들도 있는데 너무 여러분들 당연히 알아서 공부하실 때는 좀 더 꼼꼼하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야. 끝.